독도의 서북쪽으로 87.4km를 가면 울릉도가, 동남쪽으로 157.5km를 가면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가 나옵니다. 거리상으로도 두 배가량 차이가 나죠. 일본은 독도가 행정구역상 시마네현에 속하는 섬 다케시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경상북도와 마주해 있는 일본 시마네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 독도, 일본말로 다케시마에 관한 관심은 주로 어업 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行きたいですね。日本側としては、私どもこの近海の10%、15%伸びは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だから沖ノ島の人たちもかなりの人たちがサザエ、アワビ、それからアシカ漁をしたり、いろんな漁をやってたという歴史的な事実もありますし。 経済的にはそれは例えばそこでその漁業をする人とか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はそれは死活問題でしょうね。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된 건 2005년 시마네현이 한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기시다는 이 다케시마의 날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15년간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곽진호 박사. 그는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독도 도발의 선봉으로 꼽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2012년 12월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외무대신에 발탁됩니다. 기시다는 아베 2차 내각에서 5년간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외무대신이라면 그전에 일본 그 정가에서는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시다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외무대신이 된 지 두 달이 안 된 1월 초에 기시다가 올해는 시마네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를 보내겠다 선언해버려요. 기시다가 외무장관이 되고 석 달 뒤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의 중앙정부 행사로 강행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인 내각 정무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다케시마와 유마데모나크 我が国 고유의 領土であり. 그 전까지만 해도 지역 행사에 불과했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의장. 기시다가 외무장관이 된 직후 개최된 2013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 점령을 위한 출정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아, 2014년부터?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대형 그 일장기니, 우길기니, 뭐 해가지고 더 휘날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 우익애들이에요? 시마네현으로 몰려오는 극우 세력들은 해가 갈수록 과격해졌습니다. 무섭죠. 행사장에 가다가 몽둥이로 그런 폭력 세례를 당하기도 했고. 차량이 한 70대가 옵니다. 아, 전국에서? 예, 70대가. 그럼 한 3천 명 되잖아요. 2, 3천 명 되잖아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이 형성이 된다. 관계된 사람들의 발언은 점점 세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독도를 점령해버리자. 싸워서 뺏자. 싸워버리자. 막 이런 말 해요. 굉장히 그 섬뜩하죠.
2019년 한 일본 국회의원은 SNS에 전쟁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부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소속 외무대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시다가 독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안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타게시마 문제, 一朝一夕に解決する問題ではありませんが、冷静に粘り強く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その中で、この単独提訴についても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UN 국제사법재판소. 우리는 독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선수를 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한국이 거부할 거 아니야. 그럼 한국이란 나라는 분쟁 상태에 있는 독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걸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관련 그런 그 연구를 계속하겠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한국말인데 독도를 다케시마라 지칭하고 일본 땅이라 하는 동영상. 한국어 말고도 불어, 독어,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모두 11개 말로 만들어 한국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향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역대 최장기간 외무장관으로 재임하며 독도에 대한 각종 도발을 주도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치 권력의 도발은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지지율, 이런 어떤 그 인기 있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탐내는 걸까? 지금 우리는 독도하고 옥기섬 사이의 중간선까지를 우리 바다의 영역으로, 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그들의 중간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그 면적이 약 6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60%의 면적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 인근 바다는 수산 자원이 풍부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라 불립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겁니다. 또 가까이 가서도 좀 잡혀요? 아니, 이거 정말 덩크예요. 덩크 근해에 잡는 거. 아, 독도 근해에서 잡는 거. 네, 이거 속도. 네. 여기 전쟁이. 이거 다 덩크에서 나는 거예요. 와.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어류만 무려 180여 종. 여기 이제 야들 섬이거든. 여덟 건은.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독도 새우. 명실공히 독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 조사 하는 동안에 일본의 해양 경비정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서 어떤 여기는 독도는 일본의 해역이기 때문에 해역을 나가라.
information only is doing legitimate activities. Do not disturb the activity of the foreign ship only. 자기네 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동을 했다라는 한 가지 또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인 것 같습니다.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에도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말 그대로 독도 왜곡 전시장 아닙니까? 그런 곳을 함께 방문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2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오토상 다케시마とか 일본なのに 行けない 場所가 あるんだよ. どうしてか 知ってる? 에? 다케시마, 즉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을 염원하는 일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인이 길이히라이테 크라시테키타 토치니 이마와 이케나이노. 이츠카 이테미타이나. 次の 세대에 つなぐ 日本の領土と人々の思い. 일본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의 홍보 영상.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7배 확장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독도 전시관. 한국의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영토 퍼즐 코너.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선 독도 퍼즐 한 조각을 차마 맞추지 못합니다.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독도가 남았는데 참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영토 주권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린애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체험을 시키면서 알린다는 게 좀 이건 어느 나라 책이? 이거 일본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 자료군요. 예, 일본 자료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 1780년대 일본 지도. 여기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그럼 조선 땅이란 뜻이죠? 예, 일본어로 하면 출생농 오친 날이 이렇게 되는데요. 조선의 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예.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엔 전시돼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한 태정관 지령.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지만 이 역시 전시관엔 없습니다. 태정관 지령도 있고 또 그 위에도 많은 역사적 문헌, 조선과 한국의 역사적 문헌과 지도, 그리고 일본의 지리지 등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다케시마 마츠시마라고 하고 조선 영토다라고 아예 기록에 남긴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렇죠.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 표현한 것은 1950년대 들어섭니다. 문부성에서 만든 교과서이고 소학 지리 2로 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 발행된 일본 교과서. 시마네 현과 오키섬이 있는데 울릉도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의 우리 교과서는 어떨까?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 직전에 발행된 대한제국의 교과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울도는 옛날에 울릉도이고 경상북도 영해군의 동방에 제하야 있다. 우산도는 이 우산도는 독도를 말합니다. 우산도는 그 동남 제한이라 동남방에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본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까? 내년부터 모든 사회 과목과 지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도의 디테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점 찍힌 거 보이시죠?
땅에다가. 여기 어디죠? 여기. 아. 울릉도 독도 사이에다가 선 건. 아. 이거는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예. 이런 것들이 곳곳에 되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축적상으로는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명확하게 표현해 일본 영토라고 그을라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 교과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다음 세대 일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초중고의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들의 역사관까지도 일본 보수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고 봐야죠. 지난해 12월 기시다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 안보 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를 9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신たな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의 작성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포함한 안전 보장의 초과대에 대해 고타이오 다사세테이다다기마시다. 이 국가 안보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건 기시다 내각이 최초입니다. 각의에서 결정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왕이 침려한 것 같습니다. 각의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영토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이게 독도가 일본의 그 시마네현으로 편입되는 것도 1905년이었던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들어가는 해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뼈아픈 그런 그 역사의 해였단 말이죠.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지금 거침없이 막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지금 동조해 주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 거죠.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이 화려한 신사 앞에는 오늘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가미카제 전투기를 비롯해 수많은 군국주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 곳. 전쟁에서 전사한 영령들이 돌아온다는 날. 춤과 노래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본 시민들. 그 영혼들 중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A급 전범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당시의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못 박았습니다.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라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돼야 하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에 독도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현인 가요제, 한국 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